레디 액션.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은 SNS 광고에서 예전부터 정말 많이 나왔던 백팩. 익숙하실 거예요. 뭐 광고가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타이거누 백팩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부터 리뷰를 해볼 건데, 또 얘만 리뷰를 하기는 좀 그래서 얘가 가격이 6만원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만원대와 10만원대 백팩도 함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JJ의 리얼리뷰, SNS에서 아주 핫한 가격대별 백팩 리뷰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자, 제가 인터넷을 많이 뒤지면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제가 첫 번째로 리뷰를 해볼 백팩은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게 SNS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많은 사람들이 가성비가 넘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백팩이에요. 이거 이름이 좀 어려워. 오주코 옥스퍼드 스마트 대용량 더블백 캐리어 백팩입니다. 아, 이름이 너무 어려워요. 네, 아무튼 오주코라는 브랜드에서 가성비가 좋다 이런 백팩들을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데, 보통 가격대가 2만원대, 3만원대 정도 한단 말이에요. 제가 산 이 제품 역시 3만원대 후반대, 39,800원. 근데 4만원대라고 봐야 돼. 근데 짜란, 가방을 딱 처음 봤을 때 인상이 운동선수들이 쓰는, 오이씨 내 핸드폰 씨. 보자마자 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드는 거는, 아, 용량이 굉장히 커서 여행용으로 쓰면은 실용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요 넓이가, 자, 요렇게 했을 때 한 30cm, 요 길이가 20×7×8×5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요쪽이 60cm래요. 50×8×9 그 정도 나옵니다. 근데 아무튼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처음부터 일단 딱 마음에 들긴 해요. 그래서 안쪽 주머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딱 띄게 보이는 게 노트북을 놓는 공간인데, 16인치 노트북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저는 제 노트북이 상당히 커가지고 17.5인치짜리 노트북인데 큰 주머니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기다, 오우씨 들어가, 이렇게 탁 채울 수 있다, 좋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태블릿 집어넣으면 된다. 저처럼 이렇게, 물론 이렇게 무식하게 큰 노트북을 쓰는 분들은 많이 없겠지만요, 여기에 또 이제 핸드폰 같은 거 이렇게 놓으면은 나중에 꺼내서 하기 좀 불편하니까 이런 거 놓으면 안 되고요. 안쪽에 아무튼 수납함이 조금 큰 거, 21cm가량, 깊이가 16cm 정도 나오는 주머니가 있고요. 여기도 주머니, 또 여기도 주머니, 여기 이제 마루사 주머니, 이런 식으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짐들 있잖아요. 또 여기에도 굉장히 큰 주머니가 뭐가 하나 있는데, 근데 여기는 뭔가 이렇게 닫아주는 게 없어가지고 다 덮었을 때 뭔가 흐를 것 같은 가능성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옆쪽에 보면은 또 굉장히 주머니가 많습니다. 뒤쪽에 보면은 또 있어. 그리고 이걸 백팩처럼 냈을 때는 앞쪽에 공간이 또 있어가지고 간단하게 보관을 할 수 있고요. 여기는 이 위쪽을 못 쓰고 이렇게 안쪽으로 넓게 들어가요. 안쪽에 또 있습니다. 크기도 크고 주머니도 굉장히 많아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야외로 뭐 촬영을 나간다고 칩시다. 일단 이렇게 노트북 담고요. 짐볼도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카메라,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안 됩니다 사실. 네, 얘도 그냥 막 쑤셔 놓으면은 들어가. 야, 이 삼각대가 들어가면은, 그러고선 카메라 내가 봤을 때는 한 대 더 집어넣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닫고선 촬영을 나가면 되겠다. 이게 무슨 백팩이냐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요. 길이 조절을 잘 해놓고 쓰면요, 이런 식으로 해서 뒤로 매버리면은 백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가슴끈. 지금 저희 밖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부피가 사실 크긴 해요. 제가 큰 게 필요해가지고 사다 보니까. 저는 근데 이거를 일할 때나 어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백팩으로 활용이 가능하고, 끈 두 개를 또 묶을 수가 있어서 뚝딱이 딱 채우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고 다니면 돼요. 예? 자, 그리고 만약에 어디 여행을 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보통 여행을 가면은 노트북 챙기고, 자, 그러면은 안쪽을 봤을 때 이것저것 다 들어가고, 신발은 이쪽으로 나오고, 다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고도, 그리고 이 밑에도 공간이 또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방수 재질, 세면 주머니를 여기다 놔도 되고, 그냥 세면 도구를 집어놔도 주머니를 사용하고 이것까지 쓰면 안전하니까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마감도 괜찮아요. 깔끔하게 잘 돼 있고, 가방끈이 이렇게 무게를 많이 받아야 되는 곳에는 튼튼하게 박음질을 이렇게 또 다 해놨단 말이에요. 39,000원에 이 정도면. 자, 그리고 이 가방은 추가적으로, 네, 요게 이제 야광이라고 합니다. 한번 꺼볼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광색으로 보이는 그런 야광 느낌보다는 그 자동차 라이트 같은 거 비쳤을 때 그 운동화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비춰주는 그 정도인 것 같고 효과는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여기 가방끈에 포켓이 하나 있거든요. 가방을 맸을 때 여기다가 카드를 수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딱 들어가네 카드가. 그리고 가방 안쪽에 선이 내장이 돼 있거든요. 5핀 케이블이 하나 있고 USB 케이블이 하나 있는데 이게 요 바깥쪽 단자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보조 배터리를 끼우고 핸드폰 충전도 가능하다. 한 가지 조금 단점으로 보인다면은요, 생활 방수를 하기 위해서 지퍼에 틈새를 좀 막아놨거든요. 나름대로 그 방수 처리를 조금 해놓은 것 지퍼죠. 지퍼를 열고 닫을 때 일자로 된 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코너형에서 좀 뭔가 찝힐 때가 조금 있어요. 뻑뻑한다 싶은 느낌이 있는데, 그리고 백팩으로 멜 때 있잖아요, 보통은 이제 등에 땀이 나니까 이렇게 통기성이 좋게끔 이런 식으로 소재를 덧대 놓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땀을 흡수하는 그런 재질보다는 그냥 맨들맨들한 재질에다가 심지어 여기는 또 딱딱해요 좀. 이런 거는 등에 땀이 흥건히 났을 때 좀 단점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39,000원에 이 정도 구성에 이 정도 스펙의 백팩이다? 가성비가 정말 넘치는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저는 큰 용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구매를 했지만 뭐 작은 용량들의 백팩 조금 더 저렴한 것도 많았습니다. 아무튼 저는 벌써 실사용을 하지도 않았는데도 잘 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오늘의 두 번째 가방. 뭐 예전부터 SNS에서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TGN사에서 나온 익스플로러 백팩 라지 사이즈입니다. 가격은 69,000원. 그래서 인터넷에서 광고하는 걸 보니까 어떤 식으로 광고를 하냐, 군용 백팩급으로 짐이 많이 들어가는 백팩이다 라고 광고를 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예전에 제가 리뷰 제보를 많이 받았을 때는 타이거너사에서 설렁 막 가방을 긁었는데 물을 붙였는데 물로 막 했었는데 또 멀쩡하다 막 이런 식으로 광고를 했었는데, 아 과거에 한번 제가 리뷰를 했었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금 광고들은 그게 아니고 용량과 그리고 주머니가 많은 것을 강조해서 자극적인 점들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퍼가 굉장히 많이 보일 겁니다. 엄청나게 공간 분리를 잘 해놓은 가방이다. 그래서 이 가방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확장을 할 수가 있는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갖고 넌 못 지나간다. 지퍼 이렇게 뻑뻑해. 이거 못 지나간다. 이 지퍼가 안에 못 씹혔나봐. 뭐야 이거 사자마자 됐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퍼를 열면은 이런 식으로 확장이 가능하다, 크게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가방의 내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퍼가 많아갖고 처음에 사셨을 때 저처럼 헤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디가 여는 거야? 여기를 여는 거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열면은 쫙 이렇게 넓은 공간이 펼쳐지는데 가방이 한 45cm, 바깥쪽에서 한 16cm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30cm 좀 넘는 공간을 가지고 있고 활짝 열리진 않습니다. 좀 걸리는 90도 정도 오픈해서 할 수 있다. 그래도 뭔가 가방이 이게 앞에가 빳빳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밴딩이 좀 되기 때문에 시원하게 뭔가 열어서 꺼낼 수 있는 느낌은 있을 것 같아요. 확장을 안 했을 때는 사실 그렇게 공간이 이렇게 깊지가 않아요. 11cm? 그 정도 공간이 지금 나옵니다. 근데 확장을 하면 16cm 정도 이렇게 공간이 좀 늘어나서 조금 더 가방을 넓게 쓸 수 있는데, 보니까 가방을 확장을 했을 때는 보세요, 안쪽에 그냥 마감이 없어요. 그냥 겉에 거 하나만 있어서 만약에 이게 찢어지거나 한다? 가방에 구멍 뚫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지? 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자, 그리고 앞쪽에 수납 공간 이렇게 또 있고요, 여기도 수납 공간 또 있고, 열면은 또 수납 공간이 있는데 여기를 열면은 여기처럼 공간이 이제 미니 버전으로 해서 또 숨겨진 공간이 이렇게 해서 위쪽 공간도 있고 책 놓는 공간도 써도 되고 이런데 펜 같은 거 꼽아놔도 되고 또 위쪽에 포켓에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수납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열쇠나 아니면은 뭔가 고리가 있는 잊어버리기 쉬운 물건들을 여기다 끼워서 이렇게 보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트북을 넣을 수 있는 게 뒤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노트북 이렇게 해서 옆으로 오니까
앞쪽에도 노트북이 충분히 수납이 이렇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노트북 두 대를 넣어도 될 것 같아.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가방을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게 이게 다 열어가지고 노트북을 또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들쳐서 이 과정 자체가 굉장히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타이거너 가방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노트북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광고 동영상에서 이걸 또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등 쪽에 이렇게 수납함이 있어가지고 도난 당할 것 같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되는 것들, 뭐 여권이나 지갑 같은 거 보관을 할 수 있는 히든 포켓이 있는데, 그 히든 포켓이 있는 건 좋은데 이 지퍼가 전체적으로 뻑뻑해요. 등 쪽에는 쿠션 처리도 해놨고 이렇게 송송송 구멍이 뚫려있는 이런 소재를 적용을 했는데, 일단 이렇게 딱 보시면은 알겠지만 일반적인 백팩의 구멍이 조금 큼직큼직하고 구멍의 간격이 좀 적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가장 넓습니다 지금. 근데 아무래도 구멍들이 좀 많은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쨌든 이제 등에 땀이 났을 상황을 생각을 한 소재라는 거, 이렇게 푹신함의 정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광고를 보니까 군장이 생각날 정도로 많이 들어간다 광고 나오는데, 솔직히 군장 군대 다녀오셨던 분들은 다들 한 번씩 매보셨을 텐데 그 정도는 솔직히 에이 군장 가방을 무시해도 외형만 봐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도 그만큼 짐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광고에서는 뭐 엄청나게 많은 옷을 다 집어넣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착착 개가지고 잘 한번 집어넣고 봅시다. 바지 니트 들어가고요, 그리고 반팔 셔츠, 수건 두 개 넣고, 팬츠 두 개, 그리고 양말 두 개, 트리밍까지. 오케이, 다 넣고. 아무래도 조금 가방이 커질 것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무튼 내용물은 정말 광고처럼 충분히 들어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외형적인 거를 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재질이 여러분 가까이서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고급스러운 재질이 절대 아니에요. 이제 한 30대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저희 어렸을 때 유행하던 짝퉁으로 많이들 메고 다니던 가방들 어떤 브랜드였습니까? 그렇죠, 잔 스포츠. 그 가방처럼 천대기로 그냥 이렇게 된 느낌이고, 만져봤을 때 그 잔스포츠 그 촉감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재봉이 이런 지퍼 같은 쪽 보면요, 살짝만 이렇게 해도 얘네들 이렇게 보이잖아요. 금방 뜯어질 수밖에 없는 정도로 마감이 소홀하게 돼 있다라는 게 그냥 겉으로만 봐도 보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밥이 선명하게 보이진 않거든요. 세게 당길 필요도 없이 그냥 누르기만 해도 이렇게 실밥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형태다. 지금 양쪽으로 주머니가 하나씩 있는데, 아까 제가 어떻게 리뷰를 해야 되나 그러고선 만지는데 이게 뜯어졌어요 여기가. 재봉의 내구도가 썩 좋지 않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형태를 좀 잡아줘야 되는데 가방에 너무 힘의 다리가 없어가지고 안에다가 카메라나 이런 거를 보관하기에는 불안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켓이 많고 수납 공간이 많은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나, 그 수납 공간들과 포켓이 너무 많기 때문에 물건을 포켓에서 잘 둔다고 뭐 이런 데다 두고 그러면은 여기다 뒀나? 여기다 뒀나? 이게 될 수밖에 없는 정도로 포켓이 너무 많습니다. 이 지퍼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로 여는 건지 헷갈려 지금 내가 이걸 한 20분을 썼는데. 자, 그래서 타이거너 가방도 안에 역시나 이렇게 충전 포트가 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연결을 하고 옆쪽에 보조 배터리 주머니가 있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어주고요, USB 잭을 띡 껴주고 이렇게 하면은 충전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도난 방지 자물쇠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지퍼 옆쪽에 별도로 구멍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도난 방지 자물쇠를 딱 채워주면은 도난 방지로 이 기능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고, 노트북 넣는데도 고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요 두 개를 잠그면은 노트북 도난 방지도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게 가슴에 고정하는 복부에도 고정할 수 있는 끈이 있습니다. 자, 요기가 캐리어 스트랩이거든요. 요렇게 낄 수 있는 거라는데 조금 위치가 좀 애매하긴 하네요. 소형 캐리어는 좀 더 길게 빠지잖아 근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여행을 갈 때 이렇게 활용을 할 수 있는 느낌이고요. 오! 했을 때 이렇게 잡아주는 느낌. 그리고 광고에서 또 나오는 게 스웨이드 재질로 된 여기다가 선글라스를 넣더라고요. 선글라스를 한번
이렇게 해서 놓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재질 자체가 이렇게 보들보들한 그런 재질이면은 선글라스를 이렇게 보관을 하고선 막 흔들리고 이렇게 다녀도 선글라스에 뭔가 기스가 나거나 이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건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게 생활방수 정도는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광고에서 보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떨겨놓고 왔다갔다는 된다. 비가 보통 내리면은 계속 이렇게 흘러내려가니까 그 정도에는 젖지 않는 생활방수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이 스미진 않았어요. 생활방수 정도는 정말로 잘 될 듯한 재질인데 느낌이 근데 천 자체에 방수 기능이 있는 천이라기보다는 이런 원단에다가 방수 스프레이를 한번 뿌린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 그냥 비 올 때는 매면 안 될 것 같은 게 이게 방수를 생각한 거라면 이런 식으로 지퍼가 스타일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안으로 이게 물을 만약에 흘린다면 이 지퍼 안쪽으로 결국엔 다 스며 들어가서 다 젖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뭔가 좀 오염이 되거나 그런 거는 잡아줄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비가 오는 날 이걸 메고 뛰어갔다가는 안에 막 책 같은 거 있으면 다 젖는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타이거노 가방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여행을 캐리어랑 가방을 따로 가지고 갔을 때 여기다가는 그렇게까지 무겁게 짐을 많이 넣지는 않고 귀중품이나 이런 것들만 도난방지 주머니 쪽에다가 놓고서 보조가방으로 사용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좀 크게 아쉬운 게 내구성이 좋지 않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가성비가 좋냐 안 좋냐 라고 저에게 여쭤보신다면은 69,000원 치고 이 정도 내구성에 이런 가방을 사용을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다른 선택지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백팩입니다. 붐작이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라스트핏 무선 충전 백팩. 가격은 109,000원짜리입니다. 원래는 제가 요즘에 광고가 꽤 많이 나왔던 그 스파커라는 브랜드의 트래블 백팩이 있거든요. 꺼내서 무선 충전도 할 수 있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려고 보니까 전부 다 품절되고 어디서 구할 수 있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편리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백팩을 찾다가 제가 발견한 백팩이 바로 이 백팩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딱 네모 모양으로 반듯하게 딱 떨어지게 튼튼해 보이게끔 잘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 이런 마감 처리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퍼 같은 경우에도 여기가 그렇게 막 두껍지도 않고 굉장히 좀 견고한 괜찮은 지퍼를 쓴 것 같은데 열 때 닫을 때 뻑뻑함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버클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자석으로 붙어 있어서 띡 붙어요. 자석이 있긴 하지만 또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결합이 됐을 때 당겨졌을 때는 안 열리고 위로 올려야지만 열리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재봉이 어떻게 돼 있나를 봐야 되는데 일단은 당겨 봤을 때 촘촘하게 재봉이 잘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아 여기 실밥이 나오긴 나오네요. 일단은 앞쪽부터 가겠습니다. 앞쪽에 주머니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도 주머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를 딱 열면은 짜자잔 이렇게 공간이 나타나는데 다 열리는 느낌은 아니고 이렇게만 열리는 느낌이에요. 이것저것 많이 집어넣고 써도 될 것 같아요. 뭔가 수첩 같은 거 놓고요. 여기 펜 같은 거 꼽아 놓고 여기 안에다가 뭔가 책이나 뭐 서류나 이런 것들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주머니가 하나 더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망사 주머니. 과하지 않게 수납 공간을 앞쪽에는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도 꽤 널찍해요. 그러니까 가방이 열리고 나서도 앞쪽에 요만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요만한 뭐 물건은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나 카메라도 들어가겠다. 들어가는데 좀 빡빡해질려나? 근데 그렇게 막 나빠 보이지 않거든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여기 보시면은 플러시가 있어. 플러시 불 들어와. 어머나. 예를 들어서 가방 안에다가 짐을 이렇게 집어넣어놨는데 이게 좀 어두워. 그럴 때 위에를 한번 띡 하고 터치해주면 불이 들어와. 이야씨. 그래가지고 뭐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해서 찾아서 난 이거 꺼내서 써야겠다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5핀 단자로 충전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전구입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지퍼를 열면은 저는 이게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행용 캐리어 같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점이 얘도 아까 그 타이거누 가방과 마찬가지로 옆에 확장 지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 이렇게 꽤나 공간이 나오거든요. 담아봅시다 한번. 옷 하나 담고 얘는 근데 많이 안 들어가요. 용량이 좀 한계가 있어. 여름에 트래블로 써야 될 것 같고 겨울에는 조금 물이 지금 겨울옷 3개 넣었는데 꽉 찼어요.
이런 식으로 닫아보겠습니다. 아까보다는 확실히 부피가 많이 늘었죠. 그리고 밑에 쪽에다 지금 꽉 채워놨는데 이 위쪽을 또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공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와, 아무래도 이렇게 튀어나와 있네요. 똑같이 놓아야죠. 총각이도 넣고 잭도 넣고 여권이나 지갑 이런 걸 부모님한테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 세면 터치다 그러면 다시 넣고. 그래서 이것도 가방이 용량이 괜찮습니다. 아까 타이거너 가방에다가 넣었던 것들을 지금 다 집어넣었는데 아직도 이렇게 공간들이 많이 남아있고 이 안쪽에도 집어넣을 수 있는 공간들이 이렇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짧게 여행을 갈 때 쓰기에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장기적으로 여행을 간다면 당연히 캐리어가 동반이 돼야겠지만 그래도 얘는 못 이기는 것 같습니다. 얘는 공간이 거의 넘사벽이었어요. 겨울옷을 이렇게 넣어보니까 옷이 두꺼워서 그런지 정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더 넣고 덜 넣고가 조금 결정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공간이 형태가 틀이 어느 정도 잡혀있다 보니까 아까 타이거노 가방 같은 경우에는 막 구겨서 넣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통으로 이렇게 딱 되어 있으니까. 근데 얘는 공간 분리가 이렇게 착착착 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쓸 수 있는 건데 어떻게 보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막 구겨놓고 그냥 들고 다니는 그런 거에 편하신 분들은. 이 길이가 47점 몇 나오고요. 32cm 정도? 한 15cm, 16cm 정도 사용할 수 있겠다. 하지만 얘를 이제 펼쳐주면 이렇게 확장이 돼서 한 20cm가량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 이렇게 스웨이드 재질로 돼 있고 노트북을 여기다 놓을 수 있고 여기다가는 이제 태블릿 이렇게 안정적으로 딱 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이것도 역시나 초록색으로 구조 배터리를 연결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옆쪽에 USB 단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네, 이런 식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좋은데 보조배터리에 이렇게 단자가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가도 연결을 하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어깨끈에 주머니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가 딱딱한 게 있어서 무선 충전 패드래요. 그래서 일단은 되나 안 되나 보자. 이제 길에서 이렇게 다니다가 무선 충전이 됩니다. 기깔나지 않습니까 이거? 그리고 네, 카라비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걸어놓고 돌아다닐 수가 있다. 아, 좋다. 카드 포켓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게 뭐냐면은 미리 달려있어요. 딱 해서 꺼내서 띡 찍고서 갑자기 전화가 잠깐만 전화 받아야지. 여보세요? 이러고 한사에서 그러고서 천천히 이제 정리를 해서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사실 없어도 되는 기능이긴 한데 이게 있음으로써 뭔가 그럴싸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실생활에서도 카드를 잃어버릴 확률이 조금이라도 좀 줄어든다. 네. 자, 그리고 이 가방의 끈 조절을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다 이런 형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당기면은 길어지고 이렇게 하면은 짧게 줄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탁 잡아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얘를 풀고 뒤에 길이 조절을 한 뒤에 얘로 장가요. 이게 잡아주니까 무거운 것도 그렇게 들었을 때 확 늘어날 그럴 일이 없네. 편해 보이면서 가방이 있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갖다 주죠. 자, 그래서 백팩으로 매면은 이렇게 해서 매면 되고요. 그게 아닐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얘를 그냥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자석을 이렇게 잠겨서 이렇게 해서 들고 다니면은 서류 가방으로 쓸 수 있어. 장시간 서류 가방으로 쓸 경우에는 이게 또 고리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고리를 풀면은 이렇게 끈이 풀려. 그래서 여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선 충전 딱딱한 부분이 있어서 얘는 집어넣을 때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싹 집어넣고 여기도 싹 집어넣고 그 다음에 여기 지퍼가 있어서 깔끔하게 싹 다 잠가버리고 이렇게 그냥 들고 다니면 된다. 진짜 이거 아이디어다. 이 녀석도 이렇게 뒤쪽에 끈이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이렇게 해서 캐리어에다가 딱 여행 갈 때도 편하겠다.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사용을 좀 더 해보면은 뭐 단점들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첫인상 그리고 잠시 이렇게 사용을 해봤을 때 저는 이 제품은 10만 9천원임에도 불구하고 가성비가 훌륭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것 중에 제일 비싸가지고 얘는 좀 비싼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열고서 직접 이 기능들을 보고 나니까 그럴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제 거 가방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도 저는 고급스럽게 생긴 거는 딸리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거든요? 저는 앞으로 가방을 이걸로 좀 바꿔서 종종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가격대별 가성비 백팩 리뷰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열심히 사용을 하면서 제가 또 이 제품들에 대해서 더 다른 점들을 느끼는 게 있으면은 고정 댓글이나 혹은 뭐 추가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또 커뮤니티에 남기거나 이렇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박하고 신기한 제품들 아니면은 유용한 제품들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안녕히 계시게.